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7강, 동남아의 이슬람 문학. 7의 4강, 말레이시아의 시.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5강에서 10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가 중재자로 나서는 사명감을 자각하고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우선 이해의 균형이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오해와 편견의 장막을 걷고 이슬람 문명 안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문학이 특히 훌륭한 것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사마드 사이드는 시인이기도 하다. 다음의 시가 널리 알려져 있다. 영역을 번역함으로 영어 제목을 괄호 안에 적는다. 다음에 드는 시도 영역을 옮긴다. 죽은 까마귀. 그는 죽은 까마귀를 우체국 옆 하수구에서 보았다. 그는 헐떡거리는 노인을 보았다. 그는 숨을 가까스로 쉬는 아기를 아침부터 붐비는 병원에서 보았다. 땅은 참으로 풍요로운데 우리는 왜 이렇게 괴로워야 하는가? 나는 깨끗한 공기를 내 자손을 위해서 원한다. 나는 저주받을 바보들이 숨만 남기고 떠나기를 원한다. 나는 나무가 자라고 강이 자유롭게 흐르기를 원한다. 대지가 풀로 덮이기를 원한다. 정치인들에게 계획하라고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존엄하게 살수 있는지, 지금이나 언제나. 환경 파괴를 걱정한 시라고 이해하고 말 것은 아니다. 앞에서는 그가 그릇된 현실을 관찰하고, 뒤에서는 나아가 하는 말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말했다. 저주받을 바보들을 떠나라고 한 것은 제국주의자들을 두고 한 말이다. 정치인들이 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새 나라를 맡은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이다. 우스만 아왕은 말레이시아가 자랑하는 시인이다. 대표작을 읽어보자. 제목과 내용이 딴판이어서 충격을 준다. 양귀비 꽃, 흘린 피에서, 돼지가 썩은 고름에서, 목숨을 잃은 해골에서, 사랑을 살해하는 미친 녀석들의 전쟁에서, 붉은 꽃이 피어나 칭송해달라고 요구한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양귀비 꽃이 피와 고름으로 비옥하게 된 대지에서 전쟁의 표상으로 피어난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처참한 죽음을 생각했다. 자기 나라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세계 전체를 염려하면서 살육을 일삼은 전쟁을 규탄했다. 말레이시아의 시인으로 머물지 않고 인류의 시인이고자 했다. 라티프 모히딘이라는 시인은 다음 시를 지었다. 극도로 절제된 말을 조금만 하고 구두점이 없어 옮기기 어렵다. 생략된 말을 생각해내면서 읽어야 한다. 마야. 자동으로 다음으로 돌아간 비디오.
한 해에서 다음 해로 나는 너의 이름을 지니고 다닌다. 마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나는 이것을 내 이마에 생긴 상처인 양 지니고 다닌다. 마야,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때때로 이것은 갑자기 열린다. 대개는 흔들리지도 않는다. 때때로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면, 마야, 피가 온 얼굴에 넘치어 흐른다. 피가 온 얼굴에 넘치어 흐른다. 마야는 마야 문명이다. 미주 대륙의 마야 문명이 유럽 침략자에게 무참하게 유린되고 수많은 사람이 살해된 내력을 직접 가보지는 않았다. 비디오가 자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연히 보고 알았으면서도 큰 충격을 받고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깊은 유대의식을 가지고 동질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세계사를 품에 품고 인류 역사의 비극을 아파하는 마음에서 위대한 시가 탄생하는 것을 알려준다. 앞서 진행된 4강까지의 강의 순서입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의 정규 강좌와 특강 진행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